우리 엄마는 정말 미워. 나가 컴퓨터를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지. 컴퓨터 가져서 멋진 크리에이터가 될 건데 말이야. 왜 믿어주시지 않는 거야?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겠지. 넌 누군데 여기서 나처럼 울고 있는 거야? 안녕, 난 이현동이라고 해. 나는 고민형을 잃어버렸어.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. 아유, 어떡해. 너도 슬프구나. 아유, 찾을 수 있을 거야. 힘내. 아, 놀라라. 너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들이대면서 우니? 있잖아, 내 남자친구가 바람에 폈어. 아이고, 힘내. 괜찮아. 아이, 뭐야, 이 원숭이는. 우리 형이 바나나를 다 먹었어. 남는 바나나가 없어. 많이 슬펐겠구나. 너는 고마. 너는 누군데 이렇게 슬프게 우니? 정말 서글프다. 애들아, 근데 너네 다 사정이 있구나. 나도 너무 슬펐어. 근데 얘들아, 응? 지금 울면 안 돼. 왜? 너네 못 들었어? 혼자 집에 가는 아이들을 덮쳐서 입을 찢어가지고 영영 웃게 만든다는 그 귀신 말이야. 그거 빨간 마스크 아니야? 빨간 마스크? 근데 우는 거랑 상관없는데. 아니야, 빨간 마스크가 아니라, 글쎄, 뭐였는데? 하피? 어쨌든 그 귀신이 노래를 불러서 우는 아이를 유혹한 다음에 입을 찢어서 글쎄 영영 웃는 얼굴로 만들어버린대. 그러니까 눈물 그쳐, 너네 빨리.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거야? 야,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니네 절대 울면 안 된다. 알겠지? 울면 안 돼. 너 무서워. 눈물 뚝 해, 눈물 뚝. 우는 순간 귀신이 나올지도 모르잖아. 나 안 울래. 그래, 절대 울면 안 된다. 자, 그럼 우리 집에 가자. 이제 절대 울지만 않으면은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. 재채기. 아이고, 재채기도 왜 이렇게 하니?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? 이게 무슨 소리야? 집에 가는 길에 설마 그 귀신이 나오나? 얘들아, 울면 안 돼. 네가 눈물 안 묻혀서 그렇잖아. 재채기. 애기야. 애기야, 우준이. 애기야. 애기야. 얘들아. 혹시 지금 울고 있니? 얘들아, 울면 안 돼. 웃어야지. 안 울었어요. 도망가. 안 울었어요. 저 진짜 안 울었어요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. 진짜 안 울게요. 절로 가주세요. 애기야, 너가 울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네가 지금 우는 모습이 나한테 보여. 안 되겠어. 너의 그 입을 이 손톱으로 확 찢어서 강제로 깨질까!
다른 아이가 울고 있잖아. 10분만 기다려. 어떻게 여러분들 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찢어버린대. 자, 일단 여기서 도망치도록 해요. 야, 야, 리아야, 너 왜 울고 있는 거야? 응? 아, 왜 울고 있어? 뚝해! 아니면 저 귀신이 네 입을 찢을지도 모른다고. 그래, 뚝하고. 자, 이거 받아. 이거는 사용하면은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칠 수 있어. 이제 두려울 거 없다고. 재채기 하지 마. 가자. 자, 일단 여기서 이 길거리에서 도망쳐보자. 저 죽고만. 저거 뭐야? 아, 잡혔어요 귀신한테. 얘들아, 나 귀신한테 잡혔어. 귀신이 잡으면은 이곳에 갇히나봐요. 자,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저 귀신의 체력을 깎아야 되는 것 같은데? 위에, 그쵸? 아, 귀신 강하네, 이거. 자, 오늘 잘 숨어보도록 합시다. 어? 아니! 저기, 준구구야! 어, 날 구하러 연애나. 와줬구나! 나 뭔가 신기한 물건을 찾았어. 뭔데, 뭔데? 이상한 종인데? 뭔가 부적인 것 같아. 어, 너네 잡혔니? 다 잡혔나봐. 내가 구하러 왔뭘 구하러. 뭐해? 뭐하냐? 그 부적 살려줘. 같은 거 있어 혹시? 그걸로 물리치는 것 같아. 줘봐. 살려줘. 부적 가지고, 누가 부적 가지고 있지 않아? 나 부적 갖고 있어. 그래, 그걸로 가자. 아니야, 오지마! 다 구했어! 가자, 가자. 저 부적을, 부적을 사용해서 귀신을 구하자. 아, 귀신을 물리치자. 쇼. 가볼까나. 이미 거기 있는 이상 떨어질 운명이 다. 어디 갔어? 애기야! 애기야! 무서워. 진짜 무서워 오늘. 일단 부적을 이용해서 물리치는 건 알겠는데 부적을 찾기가 힘드네요. 어, 잡았다. 부적인가 봐. 자, 이걸로 물리치는 거죠. 아, 고마워. 여민아,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였지? 나 이거 기억이 안 나.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. 아, 그래, 그게 어떻게 가는 거야?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니. 그 이지 모드로 해야 돼. 아, 맞다. 어, 고마워. 살려줘. 아, 이거 뭐야, 얘들아, 저거 뭐야? 도망가. 도망가. 애기야. 웃기 싫은데. 아. 어, 뭐야 이거? 하피의 일기? 2021년 1월 15일 사랑하는 내 딸이 입원했다. 평소에 시름시름 앓던 것이 단순한 감기 아니었나 보다. 병원에 도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데 얼른 원인이 밝혀서 사랑스러운 내 딸이 회복됐으면 좋겠다. 사랑하는 내 딸이 입원한 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다. 입원비는 치료비,
내가 버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되지만 살아가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조금 혹사시키려도 노력해야지. 그러니 우리 딸을 아무 걱정 말고 나을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. 오늘은 내 딸의 담당기술로부터 더 이상 방법이 없다. 사용할 수 있는 시술과 약물을 다 사용해보았지만 상태가 악화되기만 한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다. 말도 안 돼.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. 사랑하는 내 딸. 내 딸이 결국 하늘에 떠났다. 파르르 떠올리는 숨, 다급한 의사와 간호사의 말소리.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다. 내 딸은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 딸을 잡으며 말했다. 엄마, 이제 웃어야지. 웃어요. 이 말을 한마디만 남긴 채 내 딸은 숨을 거뒀다. 그래, 사랑하는 내 딸. 엄마는 우리 딸을 말 잘 들을게. 엄마는 항상 웃을 거야.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을게. 발언 청소 금지. 그래서 해제했습니다. 저 귀신이 우리 입을 찢으려고 하는 거였어요. 노랫소리가 들려. 바다라 귀신아! 애기 왜 도망치는 거야? 내가 너를 웃게 만들어준다! 울지 마. 애기야, 아줌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? 진짜! 나기만 해. 그 입을 귀까지 걸리게 찢어버릴 거니까. 어떡해. 부적 한번 더 맞춰야겠다. 야, 부적 있으면 맞춰. 부적 있으면 맞춰, 현두가. 맞췄다 들어가 부적 오른쪽 클릭이야. 뭐야, 이거 어디야? 여기 왜 있니? 어떻게? 아줌마, 웃지 마세요. 웃지 마세요. 딸은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라고요. 네가 내 딸에 대해서 뭘 안다고? 입을 털어? 오야야야, 부시는 거야? 이런 부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? 내 맘이야.
아무래도 중국어가 강한 것 같은데요. 풍요와 포션 됐고. 일단은 저 귀신의 남은 체력을 깎으려면은 부족이 필요한데 부족을 빨리 찾... 오! 찾았다! 나이스! 그리고 아까 엄청 빨라지는 얼음도 얻었고요. 일단 투명한 포션 여기다 정리 좀 해놓자. 정리 정리 밀친속 포션 황금상 하나 먹고 됐다. 저항 포션 오케이. 저항 포션 먹으면은 단단해지거든요? 됐어. 엔더진주 부적 또 얻었고 나이스. 여기 많은데 황금사과는 이따가 먹고요. 일단 밀치검을 앞에 놓자. 어? 부적 또 찾았다. 나이스. 이 부족으로 빨리 체력을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뭐야.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. 상자가 또 있고 감옥에 친구들이 갇혔나봐요. 아니야 우리 나왔어 여매나. 너 어디 있는데? 위 어딘가에 있어 우리 지금. 내 이름 불러보고 와. 알았어. 너무 무서웠다고. 그래. 부적 하나 더 찾았어. 좋아 좋아. 아니, 너가 해낼 수 있을 거야. 왔다 왔다 왔다. 여맨 짱. 안두가. 왜 아까 우리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? 나도 사이버 구하러 가다가 죽은 거야. 리아, 리아야, 너 왜 울고 있어? 왜 울고 있냐고? 리아야, 너 우는 모습이 제일 이뻐. 울지 마. 얘들아, 오잖아. 야, 가만히 있어. 야, 뭔가. 오케이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 밀쳤어 얘들아. 거물을 밀친거야. 가자. 아웅. 아 웃지 말고 빨리 열어. 아 야 귀신한테 부적 맞출걸 그냥. 아깝다. 나도 그럴. 귀신한테 우리 부적 맞추자 현동아. 아 온다 어디 부적 맞춰 온다 어디 밑에 있잖아. 밑에 있어? 애들이 왜 웃질 않는 거냐고. 아, 일단 나의 전략 투명화 포션을 먹고요. 투명이 되잖아요 제가. 그때 부적 네 마리를 순식간에 맞춰버립니다. 제 전략입니다. 애들이 어이씨 깜짝이야 이거. 왜 웃질 않는 거냐고. 여기야 여기서 대결하고 있다 맞추자. 오케이? 오케이. 내가 유인할게. 너네가 꼭 캐내야 돼. 유인해?
어디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? 귀신아 어딨냐? 귀신아 옥상이나 와라.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. 옥상? 그냥 죽었어. 하지 않게 찢어줄게. 걱정하지 마. 넷. 오케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. 빨리 튀어 튀어 튀어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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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어. 부적 한 세 발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? 부적 세 발 정도? 그쵸? 부적 한 세 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 행동사가 먹고 심작하게 부적. 애들아 부적 세 개만. 투명아 어딨어? 완전 빠르죠? 아이템 사용! 완전 빠르죠? 어! 뭐야! 야 리아야 왔구나. 애들아 이제 피 다 깎았다. 이제 큰 부적으로 귀신을 봉인하기만 하면 돼. 큰 부적이 어디있냐? 어디있을까? 울지마 말고 말을 해 말을. 큰 부적은 아마 거기 있을 거야. 어디? 그걸 몰라서 우는 중이야. 나도 몰라 큰 부적 어디있는지 진짜 몰라. 큰 부적 어딘가에 상자에 있나봐. 아니 오라고 못하니냐고. 아 우는 거 왜 이러냐고. 창문 닦는 중이야. 아 창문 닦는 소리? 창문 닦는 소리야? 바보네 뭐해. 요루야 너만 남았어. 델로 올려봐. 너 잡으면 우리 패배. 얘들아, 얘들아,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기회를 한 번씩 주도록 하지. 뭐 안 주셔도 되는데. 나를 웃기게 웃어봐. 아 웃기면 되는 거예요? 그래. 아 누구부터 웃겨볼래? 가가. 와, 너 뭐야 너? 나와. 요루를 방금 개멋졌다. 살려줘. 야, 요루르 방금 뭐야? 개멋졌다. 요루야 너 거기서 못 일어나. 어디? 아니야. 요루야 너 방금 개멋졌다. 그럼 나도 멋있는 사람이야. 야 빨리 봉인하래. 봉인해야 돼. 어머. 나 근데 큰 부적 어디 있는지 몰라. 이거 올라가 있어요 이거? 그거 내가 꺼내줄게. 어떡해. 꺼내줄게. 이거는 이거 이 거미면 되거든?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. 큰일 났다. 나 먼저. 아니야. 아, 중국은 나중에 살려주자. 힘들다. 아, 그럴까? 큰 부적이 먼저라서. 선생님, 지금 저 위에서 애들이 있습니다. 저 위에서 애들이. 어차피 다 죽일 건데. 아, 부적 아니네. 큰 부적은 뭐지? 도대체? 나 이건 아닌 것 같고. 아니, 큰 부적이 아니에요. 이건 아니고. 리아야 아래로 내려와.
어디야? 여기 아래 아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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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도망치자 일단. 귀신. 아무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저 아줌마 정신이 나간 것 같다. 아니 나 일단 큰 부적을 찾아도 봉인하는데 큰 부적을 못 찾겠다. 큰 부적? 아까 전에 내가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휴지가 있더라고. 뭐 이거 큰 부적이야 이거. 아니야 이거 살짝 똥 닦을 때 썼거든. 근데 뭔가 기분이 좋은 걸로 봐서 이건 것 같아. 이거 맞추는 것 같긴 한데. 아니야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 이제. 먹을 수 있을 거야. 얘들아 웃으면 복이 와요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어? 왔다. 아! 오! 고시대. 복인 성공이야. 이러면 움직이지 못한다고. 얘들아 때려 때려. 야 좀 봐봐. 야 좀 봐봐. 비켜봐 비켜봐 얘들아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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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먹어. 얘들아 그래도 웃어야 돼. 사망했는데 이 아줌마 어딨지? 아줌마 아줌마 됐다 끝났다. 됐다. 아, 드디어 봉인했네. 아, 저희 아줌마 웃는 게 좋긴 한데 입을 찢는 건 아니죠. 어, 본인 딸 무서웠다고. 본인 딸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. 예? 아줌마 내 주머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. 아줌마도 웃어야 돼. 김치. 제발 웃을 게 살려봐. 안 웃는데? 그러게. 이 아줌마가 여기 있네. 또 있어. 여기 또 있어. 그래요. 아줌마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착하게 사세요. 아시겠어요? 네. 원래 모습. 아 원래 모습 돌아오셨네 아주머니. 아주머니 딸은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. 이제 하늘로 가셔서 행복하게 사세요. 엄마? 네. 얘들아. 얘들아야 보내드려 리아야. 엄마 엄마 아들 같이 올라가자. 이게 뭔 생각이 같아요 엄마. 전 인생에 미련이 없거든요. 네 그렇게 그녀는 원한을 품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엄마가 너도 데리고 오래.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.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비아파트 아오니 여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